고등학교 동창이 SNS에 외제차 등 호화로운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납치하려던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로 납치는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을 위해서 중국 동포까지 섭외하는 치밀함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신모 씨는 SNS에 고가의 수입차와 물건 사진을 올렸습니다. 고교 동창인 최모 씨는 강모 씨와 함께 이 사진을 보고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심 씨를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최 씨 일당은 수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조선족 3명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의 심 씨 집 근처에서 미행을 시작했고 심 씨가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 들르는 사이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납치는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A 씨는 현금 20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심 씨의 가방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최 씨와 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특수강도가 미수에 그친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 일당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인 심 씨가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